요즘 방송가에는 트로트가 대세인 듯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트로트 가수도 등장해서 화제인데요. 국내 대중음악 시장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수백만 장 팔리던 시대는 옛말이 됐고 10만 장 이상만 팔려도 선방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작곡가나 가수 등 아티스트들에게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데요. 2000년대 내내 지속된 경제의 불황도 한몫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내가 좋아하고 즐겨듣는 음악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음악시장에 도움도 되는 그런 공유 플랫폼 뮤직카오가 요즘 화제입니다.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팬과 투자가 등 음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점점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을 소유하면서 안전한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광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어떤 부업인지, 저작권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현재 뮤직하우의 공유된 총 지분수는 81만 4,640주였습니다. 아티스트와 팬, 투자가 등의 지분인 것인데요. 회원 증가율은 471%, 유저 마켓 거래 증가율은 778.5%, 총 거래 증가율은 옥션을 포함해서 540%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10만여 명의 뮤직하우 회원들의 수익률은 옥션 구매가 대비 저작권료 수익률은 9.1%, 유저 마켓 판매율은 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이자율과 주식 투자 대비 수익성을 따진다면 가히 엄청난 수익률과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이번 6월 달에 저작권료 수익이 95만원, 저작권료 거래를 통한 수익이 450만원 정도인 분의 후기를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1만원대 전후에서부터 7, 8만원 등등 다양한 음악 저작권료를 구매해서 그 저작권을 공유하면 그 음악이 유료로 플레이될 때마다 얻는 수익과 그 음악의 저작권료를 다른 자신과 같은 유저들과 거래를 통해서 그 차익을 통한 수익을 획득하는 구조로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음악 아티스트분들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머뭇거렸지만 자신이 제작한 음악과 노래를 사랑해주는 분들과 함께 공동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고 금융적으로도 창작인들이 음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입니다. 넓게 봐서는 국내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위해 투자도 하면서 수익도 얻는 일석이조, 1조 3조 이상의 재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하우는 저작권료 정산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자회사인 뮤직하우 에셋을 설립하고 이후 분리해서 시탁 회원으로서 매월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이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뮤직하우에 참여 중인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노래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일주당 6,700원에서 6,800원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며 투자 재미를 피력하기도 했고 모모랜드 노래를 구매하고 두 달 만에 27.4% 이익을 봤다면서 즐거워하는가 하면 소액이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한 수익에 재미가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인지도와 안정된 팬덤, 히트 드라마 OST를 구매 중인데 유저 간 저작권 판매를 통해서 10%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하우는 최근 이용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중소기업 은행 등 누적 투자액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뮤직하우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고 누구나 음악 저작권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IP 금융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IMF 이후 딱히 좋아지지 않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요즘은 매우 다양한 인터넷과 온라인 사업 등이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시대입니다. 노래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음악이 인기가 떨어져 음원이 팔리지 않아도 소지한 것만으로도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또 언젠가는 그 노래가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욱이 음악에 대한 인접권도 발매일로부터 70년간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소장하고 감상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부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보다 안전해서 큰 욕심이 없다면 관심이 가는 투자면서 부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툴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